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제 워낙 센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쭉 봤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10위는 바운드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운드맨. 그죠? 기어포 바운드맨. 좀 인정하시나요? 예, 바운드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2년 루피가 10위 안에 들 수가 없어. 네, 근데 이 바운드맨보다 와노도로가 좋아. 그죠? 그러면 19위가 되는 거거든? 그죠? 바운드맨이 딱 적당한 것 같아. 바운드맨이 10위고 이 위에 와노조로인 것 같아. 어때요 여러분? 9위 정도의 와노조로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적용한 후속 좋지. 근데 플레이하기가 어려우니까 와노조로 9위 각이야. 와노조로가 왜냐면 바운드맨 정도 잡을 수가 있어. 그죠? 좀 인정각이죠? 자 그러면 10위 바운드맨, 9위는 와노조로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8위까지 올라갑니다. 이 8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이때서 적어보는 거야. 후지토라 8위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후지토라가 8위 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치? 후지토라가 8위 각이지. 나멜은 더 돼. 아, 나는 왜 내가 이 후지토라를 인정하냐면 맹호님이 플레이하는 걸 봤을 때 후지토라는 탑10 안에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맹호님이 조금 우리 그래도 클랜 안에 혁명군 안에서는 후지토라의 제일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후지토라 그래도 한 8위쯤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7위 한번 볼까? 일단은 10위까지 정해놓고 거기서 조정을 조금씩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8위까지 했지. 자 우리의 7위를 한번 보자. 여러분들은 지금 뜬 블릿과 마젤란 이완코브가 과연 이 탑10 안에 들어온다라고 봅니까? 어때요? 탑10 안에 들어온다고 봅니까? 나는 7위가 카타쿠리 같아. 나는 7위가 카타쿠리 같아요. 그지? 내가 봐도 카타쿠리 같아. 카타쿠리 아니다? 블릿 별로인 것 같아. 마젤란도 별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 나는 7위가 카타쿠리 같은데 못 뜬다? 못 뜬다라는 얘기도 많네. 카타 좀 약하다. 카타쿠리 좋지 않나? 난 카타쿠리 그러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7위는 카타쿠리, 그죠? 카타쿠리, 그래. 7위에 카타쿠리 일단 찍어놓자. 그래도 7위에 카타쿠리 찍어놓고, 루치가 낫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네. 로브루치가 낫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1위에서 10위까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변동을 주자고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7위에 카타쿠리 넣어놨어. 그죠? 나는 6위에는 나메루를 봅니다, 여러분. 6위에는 나메루를 봐요. 여러분, 나메루가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사기캐 빼고 해도요, 그 다음 사기캐로 잡히는 게 내가 봤을 땐 나메루예요. 나메루 어때요, 나메루. 6위가 나메루야, 내가 봤을 때. 나메루 완전 인정해야 돼, 진짜. 쌉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쌉 인정 각입니다, 나메루. 그죠? 자. 나메루 한번 보자. 이게 또 나메루 있지 또. 있는데 이게 또 4성짜리라 그런 건데. 자 나메루가 진짜 인정해야 돼. 6위야. 나메루가 6위고 여기서 하나를 올리면 그지? 쌉 인정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6위면 5위에선 나는 에이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결전 에이스를 보는 거예요. 에이스 진짜 좋아. 여러분 에이스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에이스 진짜 개발려요. 진짜 에이스예요. 에이스 5위에 에이스 봅니다. 에이스 S리그에도 많아요. 그리고 그거 뭐예요 이거 위에 이거 불안방 날리잖아요. 다 떨어져요. 에이스 맞지? 진짜 인정하지? 에이스라니까. 5위 좋아. 아 근데 빅맘이 없어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5위에 에이스 봅니다 여러분.
5위에 에이스. 아니야, 사보보다 에이스가 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위에서 4위까지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남은 후보 카이도, 신샹크스, 검은수염, 그리고 스네이크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4개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1위에서 4위까지 먹여보자. 일단 1등에는 신샹크스를 찍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위에서 신샹크스 찍어놓고 2, 3, 4위를 먹어볼게요. 근데 2위도 내가 봤을 때는 검은수염이에요. 그러면 3, 4위 문제인데 스네이크맨이랑 그리고 카이도우랑 둘 중에서 뭐가 세냐? 여러분 어때요? 신샹은 고정이에요, 그냥 여기. 그냥 고정입니다. 샹크스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스네이크는 진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아, 4명 8배에 그래도 스네이크맨이 한 방에 간다. 근데 불사보도 좋아. 자, 그래요. 내가 봐도 근데 카이도를 잡기는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 빅맘도 좋아, 맞아. 자, 카이도 3등이야. 일단은 1위는 무조건 신샹크스고, 2위는 무조건 검은수염이고, 3위가 카이도, 4위가 스네이크맨 보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5위가 에이스고요. 요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정리해볼까?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조정을 해보자. 아시겠죠? 여기서 정리하고 조정을 해볼게. 자, 1위. 1위 신샹크스, 2위 카이도, 아 2위 아니지, 2위 검은수염, 3위 카이도, 4위 스네이크맨, 5위 에이스, 6위 나메루, 6위 나메루, 그리고 아까 우리 7위 누구 줬지? 7위 카타쿠리 줬지. 그리고 8위 후지토라 줬죠. 그리고 9위 와노조로. 그리고 10위, 아까 우리 10위 누구 줬지? 10위? 10위 아까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10위 누구 줬지 우리? 뭐 기억해봐요. 10위 1위 하빈님 고마워요. 아까 제일 먼저 10위 누구 줬지? 아 맞다, 바운드맨. 자 여러분, 이제 조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여기 옆에다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나랑 조정해 보자. 오케이? 자 보자. 안돼. 자 조정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스티커 메모를 켜서 여기다 같이 보자. 자, 아, 다시. 자, 잠깐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매겨봅시다. 보드판으로 매겨보자고. 자 여러분 볼게요.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논의한 대로, 함께 이야기한 대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일단은 지금 짜여진 대로 매겨볼게. 요거예요, 요거. 글씨 크기 크게 안 되나? 짜잔.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하자.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 캐릭터 불러주세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캐릭터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캐릭터. 자, 일단은 불사보, 그죠? 루피의 형사보야. 그지? 루키의 형사부.
유태형 사보 진짜 좋아. 사보 중에 제일 좋아. 그리고 빅맘. 그리고 도플라밍고. 오케이, 덕피뉴 도플라밍고. 오케이, 빅맘. 자, 저격왕 우섭. 저격왕 우섭이 각이 나오나? 쿠마 별로인 것 같아. 빅맘. 인연 루피. 인연 루피 좋나? 일단 넣으면 보자. 내가 쓰고는 있지만 만족을 못해서. 로브루치, 징베, 마르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하이론 3등에 있잖아.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저격왕 우속. 자 이제 조정을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일단 여기에서 좀 말이 안 된다는 사람을 캐릭터를 좀 빼봅시다. 나는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맞다? 1위에서 5위까지는 맞아. 물 마셔요, 물 마셔. 자 쿠바 캐번디시 중장 스모커. 쿠마 캐번디시. 쿠마 캐번디시. 캐번디시 좋더라. 중장 스모커. 스모커 중장. 자 카탈 빼야된다. 카타쿠리보다 형산법은 좋다. 아, 어느정도 인정. 그러면 여기는 루피의 형사보, 카타쿠리는 이별. 근데 마왕님은 카타쿠리 진짜 잘 써. 그래서 카타쿠리가 7위인거일 수도 있어. 후지토로 별로 안좋다. 요즘 상대한테 뚝 감아놨대. 자 나메루. 아 나메루 빼면 안돼. 나메루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나메루의 진가를 모르시는군요. 마노조라보다 루브르치다. 인정. 자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루브르치하고 빅맘은 누가 좋아? 루브르치랑 빅맘 둘 중에 누가 좋아요? 루브르치랑 빅맘 누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메루 개사기예요. 나메루 장난 아니야. 자 빅맘이냐 로브루치냐 누가 더 셀까? 갈리네. 빅맘. 아 빅맘이네. 빅맘이 각이네. 사람 지금 빅맘을 더 많이 얘기해 주네. 그러면 여기는 빅맘이고 여기는 로브루치잖아. 그러면 후지토라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가? 후지토라는 여기에 있을만한가? 그걸 보세요 여러분. 후지토라 대신 들어갈만한 캐릭터가 지금 있어? 빅맘이랑 사보 들어가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자 뭐야 도플라밍고 뭐 있나? 마르코? 2년 전 로우? 후지토라 괜찮은 것 같아. 자 아카이누는 안돼. 아카이누는 쓰레기야. 인연루피 아니야. 인연루피 내가 쓰는데 여기 탑10에 들만한 정도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카타쿠리 요정도로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나 그럼? 지금 뭐 징베 내가 인연루피 쓰지만 아닌 것 같고. 징베 마르코 우소. 근데 후지토라랑 빅맘을 놓고 보면 그럼 어때? 후지토라랑 빅맘을 놔봐요 여러분. 후지토라랑 빅맘 놓고 보면 어때요? 블릿 아니야. 블릿 마젤란 다 아니야. 자 후지토라 낫다. 빅맘 승이요. 빅맘이요. 후지가 이겨요. 빅맘 갈린다. 또 빅맘 좋아요. 빅맘. 빅맘 상성 빅맘. 자 후지보단 빅맘. 빅맘 바운드맨 여기 탑10 안에 못 낍니다. 후지토라 빅맘 같은 순위 존재하게 하면 안돼. 혼란을 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약간의 조정을 거칠게요. 빅맘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후지토라고 갑니다. 근데 나는 로브로치가 12 깜냥이 돼? 그걸 잘 모르겠네. 그리고 스네이크맨이 4위인데 이 스네이크맨의 스네이크맨이 한 4위 깜냥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4위 스네이크맨을 대체할 캐릭터가 여기 지금 누가 있나? 자, 에이스가 더 좋다? 내가 근데 아직 스네이크맨을 S에서 안 써봤거든요? 스네이크 좀 내려야 된다? 공동 3위 정도 된다? 스네이크맨이 5위 각이다? 아유, 아노조로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후지토라 운석 좋지. 시자루 말도 안 되고. 에이스나 형사보. 형사보 쎄. 형사보 진짜 쎄다, 진짜 근데. 형사보가 에이스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내 생각은 4위 그대로다. 스네이크맨이 에이스 잡는다. 근데 허신인 말 일리가 있어. 우리가 에이스한테 엄청 뚝 감았었거든. 스네이크 밀치할 때 괜찮다. 지금 여기 여기 여기가 문제네. 요 라인이 지금 이제 치열한데 4위에서 7위까지 요것만 조정하면 좀 마무리 되겠다. 그치? 사보를 올려라. 사보가 스네이크맨보다 낫다. 아니 형사보 진짜 쎄. 아, 나메루 근데 진짜 쎄. 나메루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지금 낮게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검수 잡고 샹크스. 스네이크맨이 에이스 블랙밤바 컷한다. 형사보가 올라가야 된다. 사보가 에이스보다 좋다. 에이스 엄청 좋은데. 형사보 스네이크보다 좋다. 우리 논란의 에이스와 형사보 한번 볼까? 자, 논란의 형사보 사보? 논란의 형사보 사보가 진짜 쌩이 세다. 3위 각은 아니야. 루피의 형 3번째 너무 당해갖고 이거 진짜 갈리지. 이거 진짜 흥미롭다. 야, 지금 우리 62명 본데. 야, 장난 아니네. 솔직히 손싸움이다. 아, 근데 스네이크맨도 괜찮아. 4위 여기서 조정을 하면 근데 에이스 엄청 좋거든. 그 형사보가 검수도 탈출한다. 사보가 카이도 잡는다. 아씨.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이 형사보가 7위 각이 아니라는 거잖아. 나메로는 픽스야. 스네이크맨하고 에이스를 놨을 때는 스네이크맨이 낫다는 거잖아. 근데 에이스하고 형사보에 대한 건데 나는 에이스한테 엄청 뚝감하다 봤거든. 에이스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는 걸 알아. 근데 에이스와 루피의 형사보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근데 나메루의 힘을 모르는군요. 나메루가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자, 와, 진짜 형사보가 더 좋대. 자, 루피의 형사보 올립니다. 에이스가 내려갑니다. 왜냐면 루피의 형사보의 가장 좋은 점은 스킬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진짜 넓어서 쓰는 대로 여기 강 건너편, 우리 드레스로자 맵할 때 강 건너편으로도 건너가잖아요. 진짜 좋아. 여러분, 그리고 나메루 무시하시는데 이 나메루 90 넘어가면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SS에서 비벼요. 어마어마한 캐릭터예요. 나메루 에이스한테 뚝 감아줘. 제 거 80 랩인데 100렙 이기면요. 그거는 나메루를 잘 못 키운 사람이야. 진짜로 이 나메루가 엄청나. 에이스가 나메루보다 위다. 와, 이 나메루에 여러분들 이거 잘 나메루 잘 쓰는 사람이 우리 정희님하고 마왕님인데 나메루 좋은데? 그래, 나메루 진짜 장난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의 논란에 따라서 에이스로 올리고요. 정상결전 에이스예요. 모자 쓴 에이스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트요. 루키. 자, 여러분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나메루한테 맞아봐야 알아. 내가 많이 맞아봤거든. 자, 우리가 항상 이거 비공대전하면서 느끼잖아. 나이트메어 루피한테 많이 맞아봤습니다. 에이스한테 많이 맞아봤어요. 신샹크스 너무 많이 맞아서 신샹크스를 아예 비공에서 뺐어요. 스네이크맨 내리자.
스네이크맨 4위가 되나요? 네, 사부님 잘 자요. 자, 에이스 어디 갔죠? 도피 넣어주세요. 나이트가 3위가. 나이트메어는 진짜 이거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자, 4위하고 7위. 나메루하고 스네이크맨 중에 누가 낫나? 나메루하고 스네이크맨 중에 누가 나요? 나도 스네이크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남몰라님 잘 가요. 자, 나메루 좋아. 스네이크 낫다. 나메루. 에이스가 남해한테 털려. 이게 나메루 장난 아니라니까. 나메루 좋아. 나메루를 모르네. 잘 쓰는 사람은 진짜 잘 써. 스네이크가 낫다. 스네이크맨이 낫다. 와노조로 사실은 여기 12각 되지. 로브로치랑 와노조로 보면 어때? 여러분. 네, 후오님 잘 가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보고 계신데,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희 방송에 쭉 가족 같은 느낌으로 합의가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다 누르셨죠? 확인 안 할게. 눌러줘야 돼. 제가 1000명에 거의 다 왔거든요, 여러분. 자. 맞아. 근데 비주얼로 봤을 때 스네이크맨 정이 안 가긴 하지. 나메루가 더 좋다. 오케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후오님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아디오스 남몰라님 잘 가시고, 와노가 루치보다 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진짜 내가 그냥 여기서 조금 주관적인 걸 넣어볼게. 여기가 나이트메어 루피야. 루피고, 정상결전 에이스, 여기 루피의 형 사보고, 그리고 여기가 정상결전 에이스야. 픽스야. 여러분 구독 다 눌러주시고, 네, 구독을 딱 눌러주셔야 탄력 받아서 쭉 갑니다. 여러분 10명 딱 정해졌어요. 요 느낌으로 갑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나요? 근데 위에서 뺄 사람이 없어. 위에서 뺄 캐릭터가 없어. 지금 이게 진짜 딱 지대로야. 여러분들 그리고 S티어에서 게임 재밌게 하시려면 실샹크스나 검은수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로브루치 또는 와노조로 여기까지 딱이다. 그치? 아유 구독 고마워요. 알바님 구독 고마워요. 자,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자, 도피는 조금 애매해. 자, 여러분. 자, 5월 10일 저녁 10시 27분 기준으로 탑10 캐릭터, 여기에 서브 하나까지, 네, 딱 지금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아시겠죠?